뭐? 아이고. 감사합니다. 왜 안 죽어? 몰랐어. 나한테 물을 싹 차려. 왜나? 네? 형. 형. 일로 와봐라. 아, 너무 귀여워. 예쁘지? 네. 이 정도면 좋겠다. 어때? 별로야? 뛰어갔다 빨리. 어쩐다. 135 3개 5급 3이요. 76이야. 네, 4개지? 네. 원래. 아이씨, 아우.
둘, 셋.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이게 2차 브이로그, 이번 주 2차 브이로그 올라갈 영상에서 저희가 운동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 월요일 날 1월 1일 신정이었잖아요. 그때 저희가 운동을 했어야 되는데 운동을 못 해서 저희가 낮에 했어요. 1차 보시면은 저희가 낮에 운동을 하고 다시 따라잡기 위해서 수요일 날 지금 새벽, 이제 목요일 날 넘어가는 새벽이죠. 다시 해서 수금 하려고 했는데, 호연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몸 상태가 회복 자체가 안 돼 있어요. 특히 호연이 같은 경우 어제 컨디션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금 퍼포먼스 저하가 너무 심해서 호연이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저도 힘들어하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오버트레이닝, 저는 상관없겠지만 호연이 상태는 지금 절대 오버트레이닝 가야 되지 않아서 제 심사 하에 오늘은 뛰어넘고 컨디션이 좋은 내일 목요일 새벽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어쩔 수 없어요. 예, 저희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그게 또 호연이 같은 선수는 꼭 컨디션 조절을 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옆에서 보좌 하고 있는 트레이너의 몫이고요. 그리고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운동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좀 굉장한 실망감을 줄 수 있지만 너그럽게 좀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네 몸 상태가 엄청 안 좋았잖아. 네. 뭐 어때? 느낀 점? 일단 들던 무게도 안 들려서 깜짝 놀랐고. 하나, 둘, 셋.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랑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배워볼 것들, 호연이한테 쉽게 컨디셔닝이 아니고 이제 점프 훈련인데요. 처음에 같은 훈련은 이제 스태틱 점프로 해서 완벽하게 멈춰 있는 상태를 뜻해요. 그래서 팔 스윙 없이 오로지 하체 탄성으로만 올리는 건데, 자세 낮춰 보세요. 완벽하게 직각을 유지시켜 주셔야 돼요. 점프나 아니면 달리기 선수들이 풀스쿼트를 잘 안 시키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달릴 때는 항상 발이 이 허리 직각으로 유지가 되거든요. 더 위로 올라오게 되면 오히려 효율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러한 박스 스쿼트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지금 수직 의자에 앉듯이 하는 이제 스쿼트나 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 세트는 이 자세에서 그대로 탑하면 합하면 점프 뛰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합. 오케이.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착지 부분에서 다시 자기 자세로 돌아올 줄 알아셔야 돼요. 합.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원래는 점프를 높게 하기 위해서는 좀 뒤로 와라. 팔 스윙이 좀 필요해요. 해봐. 앉은 상태에서. 자, 합.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체의 발달을 좀 도모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하체의 발달만 이제 고집하기 위해서. 자, 합. 다시 합. 네, 이러한 훈련이 왜 필요하냐면, 물론 하체 집중력을 요구도 하지만 이 경기 특정상 갑작스럽게 공이 이제 오게 됐을 때, 그럴 때 팔 스윙이 없이 바로 발목 힘이라든지 하체 힘으로만 공을 낚아채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축구 같은 경우를 예로 들자면 로밍 볼이라든지 아니면 헤딩 경합하기 위해서는 서로 자세를 잡은 상태에서 팔 스윙과 함께 뭐 팔을 뭐 하여튼 뭐 쓰겠죠. 뭐 잘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갑작스럽게 뭐 좀 조깅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상대랑 이렇게 좀 경합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이 오면 발목부터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체 스태틱 위주로 좀 훈련을 할 거예요. 오늘은 처음이기 때문에 자 3주기 할 거예요. 3주기는 3세트가 들어가 있는데, 마치 지금 순발력으로 지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앉았다가 합 하면 이거 하나로 해서 8개 최고의 노력을 할 거고요. 최고 그러니까 100 에프트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0초 혹은 1분 정도 쉴 거예요. 빠르게 회복하고 다시 8개 회복하고 8개. 그 다음에 1주기가 끝나죠. 그럼 주기당 휴식은 또 3분 정도 잡아서 또 호흡 잡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최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집에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가능한데, 오늘 제가 호연이한테 할 거는 저항을 좀 줄 거예요. 얘가 처음에 합하기 전에
제가 손으로 어깨를 짓누르든지 아니면 허리를 잠깐 잡아서 짓누르든지 어느 정도의 저항을 줄 건데, 여러분들이 저항을 따라 하신다고 해서 집에서 편히 하실 수 있다고 해서 덤벨이나 바벨을 들고 가시면 굉장히 위험해요. 물론 그런 운동법이 있지만 그분들은 이제 오래된 점프 훈련으로 인해서 다져진 몸들이고 여러분들 그게 절대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자기 몸무게 스스로도 가늠할 수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덤벨을 들고 뛰는 거랑 그리고 누군가 눌러주거나 아니면 고무 특수 제작된 고무가 이제 땅에 연결되어 있고 뛰는 거랑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착지할 때 저항이 더해지느냐 안 더해지냐예요. 덤벨로 하면은 덤벨로 20kg를 들었다 봐요. 양쪽 무게가 점프할 때 20kg 저항이 있어요. 근데 착지할 때도 20kg의 저항이 있죠. 근데 착지할 때는 20kg가 곱절 혹은 뭐 5배 뭐 6배로 놓을 수 있어요. 점프라는 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벨로 운동하시다가 무릎이 굉장히 아프거나 아니면 발목을 크게 부상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호연이를 뒤에서 눌러줘서 합하면 눌러진 합해봐 다시. 자, 합하면 누른 상태에서 제가 이제 놓쳐. 그렇게 되면 처음에 이제 근육이 수축될 때 점프에 필요한 파워를 낼 때는 저항을 느끼지만 착지할 때는 자기 몸 스스로 내리기 때문에 안전하게 훈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트너랑 있으면 굉장히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합! 다시 합! 오케이. 다시 합! 4개 합! 4개 합! 5개 합! 6 합! 마지막! 오케이, 생각하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합을 할 때를 올라가야 되는데 급해. 가만히 있을 줄 알아야 돼. 이거 네가 100% 노력을 하지 않으면 좀 의미 없는 중이야. 합! 오케이, 둘! 합! 네! 합! 네! 합! 오케이, 다섯! 합! 네, 이번 할 거는 이제 저희가는 정직하게 아래에서 위로, 그러니까 근본적인 점프 능력을 기르는 것에 기여했는데, 지금은 좀 운동에 적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운동 특히 이제 굉장히 다이나믹한 상황에서 방향 전환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축구할 때는 수비수가 공격수를 따라가거나 공격수가 수비수를 바깥쪽으로 따돌릴 때 필요한 점프법인데요, 무게 이동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아래에서 위인데 이것은 오른쪽에서 왼쪽, 왼쪽에서 오른쪽. 여기서 저희가 오른쪽으로 뛸 건데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일단 오른쪽의 다리가 축이 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 왼쪽 발은 모든 추진력을 담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왼쪽 발을 크게 밀어내되 장대가 된 기준으로 빠르게 골반을 옮겨서 앞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자, 합! 이제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 왕복으로 예를 들어 저기서 시작할 거니까 하나, 둘, 셋, 네 번 돌면 오른발, 왼발 여덟 번씩 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이 굉장히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지? 네. 근데 지금 너 미리 돌아. 점프하고 돌아야 돼. 네. 그렇지. 축이 벌써 돌아 있잖아. 그렇지. 자, 왼쪽 발 축이 안 들어가게. 그렇지. 지금 상황은 네가 앞, 지금 네가 오른쪽을 뛸지 모르는 상황이 돼야 돼. 그렇지. 오케이. 자, 2세트. 좋아, 그렇지. 추진력 없고 골반만 딱 뒤틀면 돼, 그치? 그래, 방금 좋았어. 오케이, 최대야, 최대. 돌아, 먼저 돌아가면 안 돼, 축이. 그렇지. 자, 100%야, 100%. 오케이. 한 번 더 남았어. 네. 아, 오케이. 자, 무게가 네 왼쪽에서 오른쪽에 쑥 옮겨간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좋아. 점프하고 골반만 붙들어줘. 이렇게 편성 있게 만났어. 스프링이다 생각하고 무게 이동이 에너지 손질 없이
에너지 손실 없이 부드럽게 해야 돼. 그렇게 뛰는 건 점프 아니야. 네. 세게 한 번에 확 뛰어야 돼. 그렇지. 자, 괜찮아? 아휴, 심장이 좀. 자, 여러분들 이제는 좀 굉장히 몸에 좀 상처가 좀 남을 수도 있는데요. 어쩔 수 없어요. 원초적인 훈련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몸싸움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 뭐 뒤에서 옷을 잡아당기거나 아니면 뭐 팔이 들어가거나 축구 그렇죠? 네. 아니면 진짜 뭐 시판이 있든 말든 격렬할 때는 그냥 어깨도 잡아채는 수가 있어요. 네. 게다가 또 드리블을 칠 때 굉장히 몸싸움이 격렬할 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훈련을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얘를 이렇게 꼭 잡고 있으면 얘가 이것을 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저를 안고 달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것도 훈련이 되지만 저희가 원하는 그게 아니라 벗겨내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여러분 너 누구 좋아하지? 메시. 자, 메시 같은 경우에는 몸집도 좋지만 물론 무게중심 자체가 사기적으로 아래가 있어. 네. 하지만 몸싸움 잘하는 이유는 아실 거예요. 역동적으로 뛰기. 보면은 메시는 정직하게 뛰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뛰어요. 특히나 몸싸움 할 땐 더 심해요. 그래서 팔도 잘 쓸 뿐더러. 그래서 뭐 총괄적으로 보면 굉장히 왜소하지만 무게중심과 함께 그러한 역동적으로 뛰는 달리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지하기가 힘들다. 특히 아무리 몸집이 커도 그런 역동적인 동작에 힘을 쓰다 보면 넘어지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왜냐면은 무게중심 자체도 나도 흔들리기 때문에. 하지만 나는 자신 없는데 얘가 자신 있다. 특히 얘가 메시에라서 얘는 자신인데 난 자신 없다. 내가 주력이 빠르고 힘이 세더라도 내 갑자기 무게중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저는 이제 폭풍을 만난 배처럼 뒤집어지는 거죠. 근데 뭐 호연이든 뭐 메시 분이든 뭐 넘어지지 않겠죠, 그렇죠? 이러한 습관, 이제 역동적으로 뛰는 습관은 어떤 운동에도 다 중요해요. 특히나 몸싸움이 많이 필요한 것들. 특히 미식축구 같은 경우에는 다리 스윙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특히 이제 미식축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하체 쪽에 태클이 들어오잖아요. 얘도 무게중심 아니게 제가 끌려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저희는 발을 스윙해서 발을 스윙해서 무게중심을 이동시키면서 진동이 많이 느끼잖아요. 네. 근데 이 상태에서 좀 말이 돼요. 정직하게 달리게 되면 제가 못 뛰어요. 네. 왜냐면 잘했어.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무게중심 내려오기 때문에 그냥 달리게 되면 말 그대로 진짜 물면서 뛰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무게중심 아래에 있다고 하면은 발만 세게 스윙해 주면 돼요. 발만 세게 스윙해 주게 되면 끝낼 수 있어요. 그리고 상체 같은 경우에는 물론 팔을 많이 쓰지만 상체를 잡혔다. 네. 얘가 상체 이렇게 잡는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발 스윙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발 스윙을 많이 하면 어차피 무게중심 위에 있기 때문에 얘가 따라가요. 네. 근데 반대로 좌우가 이 상태에서 좌우로 뛰게 되면 좌우 괜찮아? 좌우로 뛰게 되면 상대방이 나를 벗겨내기, 내가 벗겨내기 쉬워요. 시작. 이 상태에서. 형이 무게중심 아래 했는데 아. 다리를 많이 벗어야지. 아. 느껴야지. 그걸 느껴야 돼. 당연하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왠지 안 끌려지지. 형 따라가지, 그냥. 오케이. 야. 그렇지, 너. 한번 봐야겠다. 야, 몸을 더 흔들어야 돼. 더 흔들어. 네 상체를 흔들어야 돼. 형 봐봐. 지금 네 몸을 흔드는 거 보면 다리가 이렇게 가거든? 네. 여기 안에 한번 잡아봐. 우리가 몸을 지금 흔들어야 돼. 몸을 흔들어줘야 돼. 알겠지? 네. 자, 일단. 그렇지, 그렇지.